네, 오늘 이 5장으로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요단강을 이제 도하하게 되지요. 이 도하에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를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5장이 지나면 6장에서부터 이제 여리고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격하게 되게 되는데, 오늘 그 요단강을 이제 도하한 그 모든 장면들을 이제 한 200m 그 고지에 있는 그 성에서부터 이제 보게 된 것이겠죠.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강물이 줄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강물이 이제 말라가지고는 건넜다. 이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이 통치자들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아주 급하게 이 동맹을 맺었던 이 가나안 왕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면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한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요단 서쪽,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고산 지역에 사는 그 족속들을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쪽에 그 요단강이 다 서편입니다. 서편에 이제 평지나 해변가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요, 또한 가나안 족속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일컬을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이 부족들과 또한 족속들과 왕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단 강물이 줄어서 걷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연 현상으로 이제 줄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땅이 말라 버렸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요단물을 말리셨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을 때 마음이 녹아 버리고, 또한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정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 이 사기는 뭐 땅에 떨어질 대로 다 땅에 떨어진 것이죠. 아주 최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앞서 있는 그 군사들, 지금 그 요단강 물이 마르고 지금 건넜는데, 이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사기 충천해 있는 것이죠. 최고에 있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적군의 사기가 최하이고, 또 이 우리 아군의 사기가 이제 최상일 때에, 최고조에 이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대로 진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생각하기에 평범한 생각 판단으로, 일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오늘 2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뭡니까? 다 이 적군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 사기가 저하해버리고 가운데에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바로 진격해 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부싯돌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르라고 해서,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단단한 돌, 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고 했을 때에 슈브라고 하는 헬라 말을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하라,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영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생각을 해보면 군사 작전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할례를 행하면은요 한 사흘간 남자들은 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진이 이제 저기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력이 떨어지고 많은 이 아군의 피해가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코앞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한 1.3마일, 1.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리고까지. 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보고 있는 상황에 이것도 요단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도무지 사실은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를 행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거의 그 남자들이 다 저기 진멸되어 버린 그런 케이스가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그 딸 가운데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레아의 후손이 레아의 배에서 나왔고 또한 야곱의 딸이었는데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거기에 그 히위 족속 가운데 하몰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이 디나의 눈이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는 이 야곱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는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그리고 우리 딸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는 할례를 너희들에게 행하라. 그러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는 세겜이 하몰 아버지 또 설득해가지고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할례 받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아픈 가운데 누워가지고는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그냥 열두 아들이 막 그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는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그 하몰의 그 권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사건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고 난 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인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1세대였다. 그 광야에서 있는 1세대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원망하고 뭐 환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세대는 그 광야에서 탄생했고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2세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대로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의 또 명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제 그곳이 이제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기브아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기브아 아를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브아 아를라.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산이다, 언덕이다라고 말이 있고, 아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포표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이제 할례산이라고 말을 했던, 지정했던 것 같아요. 그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다 장막에 그 처소에 이제 누워 있으면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적군들이 이게 성문을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막아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든지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냥 사기를 그냥 완전히 저하시켜 버렸던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모든 군사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길에 죽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는 다 사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행했던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기 전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참석을 했는데, 그러나 그 가족 그 권속들 가운데에서 이 다른 민족들, 타 민족들, 또 종으로 섬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미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할례를 다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보면은 광야길에 나온 사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38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2년을 계산하게 되면 총 이제 40년이 정도가 되는데 이 받지 못한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족속 1세대들의 그 군사들이 다 이제는 죽기까지 헤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12명이 정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이것이 드디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가지고는 정말 보면은 안악자손들이 있어가지고는 막 거인인데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막 그 열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뭐 우리 막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냐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들이 1세대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군사들이 1세대 군사들이 멸절하기까지 내가 광야에서 헤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아주 그 언약이 사실은 그냥 거의 깨어진 것이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세들에게 그 광야에서 나온 그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가 지나고 이제 2세대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새 세대, 새로운 세대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삼았었는데, 오늘 이 믿음의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아니 전략적으로 봐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 막 항의하고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5장 지나서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도 그대로 순종하는 참으로 이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8절에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초소에 머물기를 낫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 이 할례의 의미를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하는 가운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굉장히 사실 뭐 아픈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르는 겁니다. 살갗을 자르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할례 받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육체의 칼을 대어서 그 살을 자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른다는 거죠. 옛날에 그 육체에서부터 자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부터 이제는 그 죄에서부터 그 사슬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하나의 언약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그 자르는에 있어서의 그 우리에게서 그 죽은 것 같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는 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기독교의 그 성례 가운데에서 이제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 세상과는 이제는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세상과는 단절이 되고 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는 해방되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옛사람에서부터 내가 끊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그러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요. 또한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할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낫기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갔다,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길갈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당했던 이 그들의 모멸과 그 수치, 그 종살이하던 그 참 그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 그것이 그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2세들, 지금 그들은 그 2세들인데 2세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생활을 한 적은 없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수치가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거 연결해서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메추라기 만나러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그것이 완전히 단절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가데스 바나의 어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 보게 되면 다 애굽에서 종살이에 했었던 그 몸에 배웠던 그 노예 근성, 노예 습성, 이 부정적인 습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적인 습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의 어떤 습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져 갔다, 굴러가 버려 왔다, 그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에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또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과 언약이 오늘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떨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참 오랫동안의 어떤 그 훈련, 우리가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실 때에 우리 죄의 습성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또한 우리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0절에, 자, 이게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 이 만트 유월절 그 식사,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40일, 그러니까 이게 아비월이에요.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 볼 때 한 3월에서부터 4월, 그 3, 4월을 이제 아비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비월의 이제 14일이 사실은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때 출애굽할 때 지켰던 것처럼 이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 또 우리 교회에서의 그 성례 가운데 성만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문설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서 근데 이거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넘어갔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받은 백성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과 조금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 그 성만찬도 좀 더 보수적인 그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꼭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에 하에서 성만찬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겠죠.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을 떠날 때에 그때도 한번 지켰고 그 다음에 광야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새롭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노예의 습성 거기서 벗어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유월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 1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유월절 이틀날이면은 이제 아비벌 15일입니다. 아비벌 15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교절이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제 빵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7일 동안 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이제 먹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참, 12절에 말씀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러니까 16일입니다.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새 시대에 이 새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신앙의 이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랄 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 먹을 것도 그냥 다 스푼 패드로 해가지고는 먹여주고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게 참 그냥 만나를 그대로 주시면은 그냥 얼마나 편하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그걸로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땅에서 이제 자기가 땀 흘려서, 여러분 땀 흘린다고 하는 것이 그 일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땀 흘려서 일해서 이게 먹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먹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도 아유 이제 그 말 그 일을 그만두고 좀 이제 은퇴하면 좋겠다.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보시게 되면 아 일하는 게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아기 유아 때는 그냥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지 못할 때는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믿음이 성장해서 한번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많은 정말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너무 이렇게 기적적인 것만 이렇게 막 바라는 그러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숙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화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이제 허우적거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배가 이제 쭉 지나갑니다. 우리가 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힘이 다 빠져가는데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헬리터가 와가지고는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하고 보내버렸다고 해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천국은 갔는데 아 하나님 내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왜 그거 안 잡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이 정말 이 성숙한 신앙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막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막 이런 거를 막 바라고 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소산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우리가 취하고 감사하고 그 보면 막 너무나 많은 축복이 이렇게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다 제껴버리고 그냥 내가 어떤 원하는 것, 내 힘으로는 얻지 못해가지고 기적적인 일만을 원하는 것. 물론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할 때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을 막 바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막 항상 막 이런 막 영적인 것에 막 취해 가지고는 그것만
소위 말하면 그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한 그 마음에 감성적으로 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더 깊은 영혼의 내면으로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를 느끼고, 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것, 그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칩니다. 근데 이제 13절과 14절, 15절에 이제 여리고가 이제 가까이 이제 이르면서 이제 가까웠을 때 아마 여호수아도요 이제 이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그래도 높은 그냥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꺼리낌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성에 있는 적군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광야에서 평지에서 늘 싸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새로운 싸움이에요. 항상 새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흥분도 주지만 두려움도 줄 때가 있습니다. 딱 바라보면 너무 이렇게 높으니까 너무 더 커 보이니까 그 마음을 혹시 아셨는지 이제 다 모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까? 여호수아 그 리더, 제일 중요한 리더를 마음에 준비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켜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군이다 라고 이렇게 야, 너희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보면 그가 이르되 14절이죠.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 아니다. 난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곁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편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항상 우리가 보면은요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또 그룹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때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가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우리의 판단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군대 대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얘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는요 만약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당신의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사람의 하나님의 서번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오는 서번트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된 천사였다면 노노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랬을 때에 보통 전쟁에 나갈 때에 왕이 직접 나가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그때 있어서의 대장은 누구세요? 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장이 되어서 손수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셔가지고는 나서시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거를 신약과 연결을 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뭐 말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정말 하나의 어떤 신비와 미스터리에 있는 것이겠지만 뭐 누구는 뭐 미가엘 뭐 군대 그 저기 천사다. 근데 그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레프레젠테이션이다.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얼굴을 따게 됩니다. 이게 경배의 표시예요. 엎드려 절합니다. 항복의 표시예요.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이 경배의 자세입니다. 자 15절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손것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장면이 어디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불타는 가시덤불,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너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옆에 있었으면 뭐 아무 두려움이 없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의 모든 염려 이런 모든 것들 근심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해요. 이제 나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따르면 된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그런 귀한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다. 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역경과 시련 참 아니 코로나19도 참 쉽지 않은데 막 산불 나서 그냥 대기 오염 막 그 집이 불타지 않을까 위협도 받으시고 또 어저께는 막 12시 전에 막 완전히 막 땅이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 정말 인생이 고해받아 뭐 고해다 뭐 이 전쟁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저 여러분 아무리 앞에 그 높은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나가시는 우리 누구십니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어서 앞서 나가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염려하지 말고 앞서 대장되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